카뱅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카뱅 하시죠. 예, 가장 카뱅 하시면서 크래프톤하고 카카오페이도 함께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관심이 어쨌든 오늘 카카오뱅크 쪽으로 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 얘기를 한번 뭐 스토리와 함께 어떻게 은행주를 어떻게 보며 그다음에 말씀하신 크래프톤까지도 크래프톤 다음 주 상장 거예요. 네. 다음 주인데 4일인가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네,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든가. 네네. 뭐, 네. 4일인가 이게 예. 일단 카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평가 논란에서 지금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행의 PER이 0.4배 정도 되는데 오늘 올라온 거 감안하면 PBR이 5배 이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플랫폼의 힘이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고 디지털 뱅킹 서막의 1등 플레이어로서 카카오뱅크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어떤 상품 경쟁력 그리고 중금리 그 주담대를 통한 수익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인데 지금 현재 그 금융 플랫폼 채널의 어떤 잠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고평가라는 단어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 고평가가 허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카카오뱅크 자체는 플랫폼에 의해서 고평가의 영역을 받고는 있지만은 은행 산업의 보수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업 다각화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은행이니까. 그럼 사업 다각화가 어렵다는 것은 단순하게 금융 플랫폼 채널의 잠재력에 의해서 고평가 받은 부분이 좀 과하다면은 좀 해소하는 국면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끊임없이 이제 고평가 논란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카카오페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카카오페이가 전자결제지 않습니까? 전자결제? 그래서 4분기 때 이제 상장한다고 해요. 카카오페이가.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4분기 때 상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주목해야 되겠죠. 카카오 그룹에서 상장이 된 기업인데. 근데 이게 카카오뱅크하고 중복이 되는 그 은행업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 구도냐라는 부분을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경쟁 구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카카오페이와 일정 부분 경쟁 구도를 갖고 있지만은 카카오페이는 나름대로 전자결제에 대한 플랫폼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주가가 지금 핫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수급과 차트에 의한 추세 대응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번에 그, 지금 크래프톤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카카오페이도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그, 이 돌아오는 대여급의 청약의 최대 변수가 뭐냐 하면은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확약 비중입니다. 확약 비중인데 이게 이 지금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이라든가 카카오페이가 이 세 곳 모두 해외 증권사를 주관사로 참여시키면서 절반 정도의 물량을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 이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카카오뱅크는 48%, 크래프톤은 55%, 카카오페이는 56%예요. 그러면은 15일부터 6개월간 이 물량이 풀린다는 건데 주가가 쫙 올라왔을 때 이들 물량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까요? 퀘스천 마크.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핫하게 드신 분들은 현상에 특히 차트 관점에서 현상에 주목을 하시면서 흐름이 살아있으면 보유를 하시고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흐름이 좀 꺾이는데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스탠스가 좀 나와주는 부분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낮추면서 추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카카오뱅크
수익 축하드리고요. 대단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고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수급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외국인들이 엄청 샀습니다. 가게 기관도 네, 샀고요. 네. 샀네요. 보니까 잠깐만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410만 주 샀습니다, 여러분. 아, 기가 막히죠? 네. 그러면은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들 물량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관심 갖지 않겠습니까? 트레이들도 관심 갖고 그러면 그때부터 서서히 외국인들이 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약 비중에 대해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고평가 논란과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미 주가 많이 반영됐잖아요. 그죠?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십사.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상을 보고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카카오뱅크 오늘 뭐 하루 종일 관심이 됐습니다. 한 3일 정도는 관심이 있겠죠? 월요일, 화요일, 네, 3일 정도. 카카오뱅크, 이것은 은행인가, 플랫폼인가? 아, 진짜 은행인가 플랫폼인가? 진짜 네. 은행 100% 은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마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마에, 예. 예, 지금 시중은행도 있고 한데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 플랫폼에 대해서 환호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해석은 그렇습니다. 네. 휴쌤TV님도, 네, 중간에 터셨군요. 수익 나셨잖아요. 주말에 네, 삼겹살 잘하셨어요. 수익 추적 네. 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시장에는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업을 볼 때는 항상 주가로 오지 말고 덩어리를 봐라. 기업을, 덩어리에. 오늘 카카오뱅크가 3만 9천 원 공모가였고요. 종가가 6만 9,800원입니다. 아, 대략 한 7만 원까지 왔습니다. KB금융은 5만 2천 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KB뱅크보다 좋은 기업이네. 그래서 시총을 봐야 돼, 시총이. 덩어리를. 기존의 은행들이 아시는 것처럼 20조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33조를 찍었으니까. 앞으로 이게 정말 자리매김을 해야죠.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이브가 상장될 때, 당시에 기존의 엔터사들이 한 8천억, 9천억 됐습니다. 시총이. 러프하게 1조 원 됐다. 그래서 기존의 엔터 3사를 합치면 3조 원이었는데요. 하이브가 상장하고 나서 따상가하고 보니까 8조 됐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너무 하자는 거잖아. 3사 합친 거보다 한 7, 8조, 그래, 뭐, 한 5조 정도는 용인해 주겠는데, 지금 하이브는 시총이 얼마게요? 11조 원입니다. 물론 하이브는 이제 그동안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도 인수하고, 그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변화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기존 은행들, 사실, 은행 다니신 분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사실은, 은행이 뭐 경쟁력이나 활력이나 성장성이나 감동을 줍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카뱅이 들어와서 이제 막 흔들어대는 거죠. 그죠?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뭐 매기 효과도 있고 뭐 다른 은행주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시장에는 이런 게 좋다니까요. 네. 기존의 틀을 깨는 거죠. 네. 깨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기업을 볼 때는 네. 덩어리를 보세요. 덩어리. 주가를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항상 보시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카카오뱅크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 준비하신 내용 가운데 해운업종. 네. 아, 그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래프톤. 것처럼 크래프톤 말씀드릴게요. 네. 크래프톤. 왜냐하면 오늘 집요하시네요. 크래프톤, 방금 네. 넘어갈래도 그냥 못 넘어가게. 아, 네네. 아. 왜냐하면 또이 카카오 뱅크만큼 맞아요. 크래프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크시기 크래프톤 때문에 공모 끝났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상장인데. 확정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에요. 49만 8천 원이고 현재 장외에서요 한 50만 원 넘었습니다. 네. 50만 원, 52만 원 정도 이렇게 업사이 이런 거 봤을 때는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장외 가격 50만 원, 52만 원, 53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업사이드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가격이요, 가격이 좀그 뭐랄까 비싸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업사이드가 별로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카카오뱅크와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이 지금 상장했잖아요. 이거 오늘이죠. 그죠? 과연 며칠 차이 났냐면 4일 차이랍니다. 4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10일 날 상장입니다. 네. 그 딱 4일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소 증거금의 차이도 좀 있어요. 사실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 청약이 필요한 증거금이 카카오뱅크는 249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19만 5천 원 인거에 비해서 지금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249만 원이에요. 한 13배가량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액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 주에 5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을 장외에서 했잖아요. 이 또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액면가 100원이에요. 100원 크래프톤이. 100원짜리가요. 액면가 100원짜리가 5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그럼 부담이 있다라고 딱 정리를 하시고요. 어쨌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모 흥행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랄까 흥행 지속 이런 부분 좀 약해요. 약고. 근데 하나 좀 기대할 만한 것은 기대 신작 출시 예정일이 상장일에서 멀지 않았다. 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 후에 가격이 이제 시장의 어떤 실망감을 주는 가격으로 출발을 해서 밑으로 한번 쭉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오히려 밑에서 매수해주는 공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핫하게 따상 개념으로 출발해서 올라가 버리면은 경기 심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크래프톤 예상 시가총액이 24조 원 정도 되거든요. 24조요? 예. 네. 현재 지금 그 게임주 대장주가 에스소프트가 18조네요. 네. 한 33% 가량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경계감이 좀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주 청약하셔서 좀 수량을 받으신 분들은 첫날에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조금 더 투자를 할 건지는 이 카카오뱅크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오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나올 수 있는데 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그룹사에서 상장이 되는 거니까 고평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핫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근데 크래프톤은 카카오뱅크 못하다고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